안녕하십니까. 저는 CAD 이윤재 책임입니다. 그 지식인 미나미님 채널에서 유튜버 골드버튼을 저희 휴대용 XRF 장비를 갖고 측정을 했는데요. 좀 더 장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휴대용 XRF 장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휴대용 XRF 장비인데요. 보통 이제 랩에서 큰 타입의 장비가 있습니다. XRF 장비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대략 한 60년 전에 이제 수요가 요구가 있어서 휴대용 XRF가 개발이 최초로 됐고, 거기에 이제 니톤 브랜드, 서머 니톤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용 XRF를 가지고 그 XRF 내부에 그 엑스레이 튜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튜브의 양극 쪽에 은 타겟 물질이 있고요. 은 타겟 물질에 고전압을 걸어서 타겟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샘플에 조사를 해서 측정을 정성 정량 분석을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휴대용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장착을 해서 현장에서 대략 하나 완충하면 5시간, 6시간 정도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권총처럼 생겨서 그 샘플에 밀착을 하고 당기게 되면 바로 샘플의 함량을 바로 이제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 측정 가능한 원소들은 이제 주기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기율표에서 이제 마그네슘부터 우라늄까지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휴대용 이 하드웨어 장비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한 대략 1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객분들은 이 알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서 장비에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그 전처리 없이 소프트웨어만 실행을 하면 바로 측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랩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처리의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소프트웨어 실행하고 바로 측정해서 결과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휴대용 장비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스탠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스탠드를 세워서 현장에서 랩용 장비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장비를 이렇게 스탠드에 장착을 해서 바로바로 측정을 안정적으로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장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